7월 2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주요기사입니다. 투자하는 분들 얻고 다녀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를 열고 투자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국토의 12% 정도에 해당되는 토지 규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안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GM 한국서 발 빼나. 한국 GM이 인천 공장 소형 SUV 물량을 스페인으로 이전한다는 기사입니다. 스페인으로 이전한다는 게서 한국에서 철수하느냐 물량을 줄이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GM 측은 SUV가 인기가 있어서 공장을 하나 새로 지어서 물량을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 물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통상 문제, 이 노사 갈등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GM이 한국에서 발을 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낭키 부양책 당분간 필요, 박수친 코스피. 어제 코스피가 박수를 좀 세게 쳤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단계적인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발표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쳤는데 이번에는 당분간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해서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네이버 규제법 9월 상정된다 했습니다. IT 생태계를 해친다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 규제법이 여야가 9월에 규제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가 73% 정도에 달합니다. 자, 2차 무역투자 진흥회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해당되는 수도권 면적 규모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린다. 대기업이 준비 중인 5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에르도플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어제 우리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된다는 뜻을 담아서 빨간 열정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투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투자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얻고 다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특히 강조한 것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모든 규제를 풀되 꼭 규제를 해야 되는 것만 품목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수출 촉진, 토지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기업에는 투자를 확대하라 그랬고 정부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선으로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투자 활성화 주요 대책을 보겠습니다. 자,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5개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에 묶여서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풀어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투자 촉진이 된다고 그랬고요. 수도권 면적 규모에 되고 있는 국토 이용 개발을 좀 더 합리화시키고 자유롭게 해서 역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촉진도 있는데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인데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어떤 형질 변경까지도 허용을 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 1조 6천억 정도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좀 더 보시면은요. 여수 산업단지 녹지 공장 용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궁강식배 9조 6천억 정도 투자가 유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수 산업단지 GS 칼텍스 화인케미칼 등 7개 업체가 새로 공장을 짓고 싶어도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녹지를 다시 공장을 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같이 해서 나오는 것들이 한 5조 원 정도 민자가 유치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잠깐 표를 보시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5조 정도 투자가 유치되고요. 준설토 처리 방안 마련으로 증설 지원하는 것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아래에 같이 표를 보시면은요. 지역별 발전 특구 를 대서 투자 지원도 해소시키는 것도 있고요. 산업단지 발전 설치를 해서 다시 한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수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수출 대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재, 첨단 부품, 중소부 지역을 적극 공략한다. 중국의 3대 내수시장 집중 공략입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중소부 지역입니다. 지금 중국은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 이 서부 쪽을 지금 적극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서부는 지난해 수입으로 따져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중국 총 생산의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시안, 즉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시안을 방문했는데 이 서부 재개발의 전초기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호언, 경제 완만한 성장세다. 한국은행만큼 분석을 잘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호언, 적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11일 올 국내 총 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누가 뭐래도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의 버냉키,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영향력은 버냉키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한국은행만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6%에서 2.8%로 전망하고요. 내년에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3.8%에서 4%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요. 안정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중수 총재,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GDP 디플레이가 축소될 거라 그랬습니다. GDP 갭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 있고 실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인플레, 즉 물가 상승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성장률은 실질 일어나는데 이 갭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질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은데 이 경제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물가를 보겠습니다. 물가는 1.7% 정도로 상당히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소에서는 김수 총재의 이런 견해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는 1.7% 되면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장기 물가 전망은 2.5에서 3.5%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경제 요새 G2 리스크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중수 총재는 미국과 중국 경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중수 총재의 호언이 맞으면 좋은 것이죠.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버냉키 기사 같이 묶어서 한번 증권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버냉키 응원을 세게 해서 크게 코스피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5일 만에 5% 급등하면서 130만 원 회복했고요. 환율은 14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려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시장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의장이 미국 경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급등하던 채권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채권값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들을 보시면 말 그대로 출구에서 머뭇거리는 버냉키입니다. 미 경기 낙관하지만 고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용 한번 보실까요? 미국 실업률 추이는 5월, 6월 전부 7.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는 시점이 실업률이 6.5%입니다. 그런데 버냉키는 6.5%로 실업률이 떨어져도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그린스폰 효과 외국인들
거래일 만에 7일 만에 2,7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오르고 버냉키 발언에 비해서는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인데요. 자, 올해 이달 들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뭐 영향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코스피가 1,900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뭐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증권단장 버냉키 코의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오늘 증권 기사가 좀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응원보다는 선수의 기량과 팀워크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기량은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의 실적이고 팀워크는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